낚시를 하러 오는 거군요. 아이, 그러면요. 여름 한철에는 뭐 보양식.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 뼈가 있거든요. 오, 예. 그것만 요 쏙 빨아주네요. 맛있죠? 이 맛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오는 이 맛.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 좋은 은어. 피부 트러블을 없애주고 암과 골다공증 예방,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사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름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는 데 최고랍니다. 아,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고 맛있는 은어가 있으니까 시상이 그냥 절로 떠오르네요. 아, 그렇죠. 하동 은어 사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아, 그럽시다. 운 좀 띄워주세요. 예. 하. 하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은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은. 은근히 어. 어려워서 하동 와야만 잡고 먹을 수 있는 하동 은어. 아,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하동으로 놀러오세요. 노는 물이 다른 1% 귀족 생선 하동 은어. 향긋한 향에 담백한 맛, 그 영양까지 남다르니 쨍쨍한 여름 햇빛에 건강을 지켜줄 명품 생선 은어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나세요. 네, 김연아 리포터가 낚시하시면서 아주 추억까지 그러니까요. 같이 낚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은어는 평소에는 좀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귀족 생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섬진강에는 이 은어가 자주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 은어는요, 강과 바다를 오가는 회기성 어종으로 네. 특히나 여름에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섬진강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과 강바닥에 자갈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은어가 살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여름철이 되면은 이 섬진강변에 은어 낚시꾼들이 이렇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은어 하면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품격이 굉장히 높은 생선이잖아요.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임금님 진상품에 올랐으면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수박향이 나면서 감칠맛이 도는 회는 물론이고요. 고소하고 담백한 튀김 그리고 얼큰한 매운탕까지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특히 은어에는요. 여름에 일사병에 좋은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최고의 음식인데요. 늦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품격 있는 은어 소식 잘 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창희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창희입니다. 아직까지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한 분들, 늦여름 휴가객들을 위해서 제가 맞춤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시원한 짜릿함이 있는 보물섬 남해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배낭을 메고. 야, 배낭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바로 푸른 바다가 주는 시원한 낭만이 있는 곳, 자연의 신비가 있는 보물섬, 바로 남해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여러분 벌써 설레시죠? 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보물섬 남해로 출발! 여행을 떠나요. 푸른 남해로. 사면이 탁 트인 바다로 둘러싸인 낭만과 휴양의 섬 남해. 청정바다에서 즐기는 짜릿한 해상 스포츠부터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며 즐기는 낭만까지 이보다 좋을 수 있으랴. 보물섬 남해로 떠나는 낭만여행, 지금 함께 고고고! 가슴이 두근두근, 고픈 기대를 안고 떠나온 남해여행. 사시사철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첫 번째 여정지를 향해 달리고 달렸는데요. 네, 첫 번째 숨은 보물! 자연의 신비를 가득 담은 남해를 닮은, 꼭 닮은 오늘 주인공을 만날 텐데요.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은 코에 꼭 붙여야 됩니다. 엉해요.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오빠한테 안 잡는데. 여기는 보물섬 남해에 있는 나비 생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나비들과 우리나라의 나비 표본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사천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나비 일생을 볼 수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에 문을 연 나비생태공원, 경남에서 유일하게 365일 살아있는